강원도는 전국에서 산림 면적이 가장 넓은데요. 이 구규림을 불법으로 개간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. 한 번 훼손된 산림은 복구하는 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데다 산사태 등 재해 발생 위험도 높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. 기동 취재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횡성의 한 구규림. A씨는 재작년 8월 이곳 구규림 1630제곱미터를 불법으로 개간한 혐의로 산림당국에 적발됐습니다. 이 과정에서 인근 구규림 1778제곱미터도 수년째 밭으로 사용해오고 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. A씨는 산사태가 나면서 자연적으로 조성된 땅이라고 해명했습니다. 아버지 볼 때는부터 이분들 그때 계속 붙인 거야. 지금 처음에서 나오신 건데 임들하면서 내 미는 그래가지고 거기는 이제 정리가 된 거야. 내 미는 바람에. 산림청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계곡을 메워 생긴 땅으로 폭우라도 쏟아지면 재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.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구규림으로 개인이 불법으로 개간해 경작하고 있는 밭입니다. 불법 산지 전용은 엄연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. 양구 지역에 있는 또 다른 구규림입니다. B씨는 지난달 말 밭을 개간하던 중 인근 구규림을 일부 침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토지 측량을 하지 않아서 벌어진 일인데 이처럼 측량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다 구규림을 훼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. 문제는 한 번 훼손된 구규림의 경우 복원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 걸린다는 데 있습니다. 복원 비용도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듭니다. 나중에 이걸 산림으로 복구하는데도 많은 시간하고 비용도 들고요. 또한 비가 많이 왔을 때 토사가 유출돼서 산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큰 부작용이 많습니다. 지난해 농경지 조성으로 인한 산림 훼손 적발 건수는 모두 579건으로 이 중 강원도에서 적발된 건수는 72건이나 됩니다. 농경지 조성으로 인한 산림 훼손은 주로 마을 인접지에서 벌어지고 있어 이로 인해 산사태 등 재해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. 지원 뉴스 김하영입니다.